자, 조금 쉬셨나요? 우리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33번 들어갈게요. 33번 하면은 요건 몰랐다면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감으로 잡히지 않을까 몰라. 자, 먼지의 단위 용량당 인체에 미치는 큰 영향. 제일 무서운 애가 PM2.5겠죠. 그쵸? 그 다음에 PM10이고, 그 다음이 먼지일 겁니다. 근데 먼지 중에서도 아까 제가 부유먼지가 있고 강화먼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부유먼지가 더 무서울까? 강화먼지가 더 무서울까? 부유먼지가 더 무섭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고, 거기 PM2.5, 10, 그냥 총 부유면적. 그래서 TSP라고 합니다. TSP. 그 다음이 이제 강화먼지가 되는 거죠. 강화먼지. 하나 써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우시면 되겠지. 보통 50마이크로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PM10이 10 이하고 얘가 이제 50. 50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부유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4번이 요게 중복이 됐어요. 그냥 지우시면 되고, 아까 이게 답 2번이라고 했고, 또 중복이 된 것도 서운해하실까 문제도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유인물 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31번 하고 합시다. 아까 조금 전에 대기 환경 보존법 했거든요. 가로놓기 들어갔습니다. 자, 연소할 때 생기는 유리탄소가 주과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 하나는 1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먼지. 두개 구분하시라고 얘기했는데. 자, 미세한 입자상 물질이 뭐죠? 매연이었죠. 네, 그런데 비해서 1마이크로 이상이 되는 거는 검댕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물질이 연소 합성 분해될 때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체상 물질을 우리는 가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스. 자, 4번. 적외선 복사를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해서 온실 효과를 유발시키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 그래서 6개.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온실 가스라고 표현하죠. 5번입니다. 물질이 파쇄, 선별, 퇴적, 이적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될 때, 되거나 연소 합성 분해될 때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 미세한 물질을 입자상 물질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먼지. 그래서 제가 이걸 강화먼지 또는 부유먼지 이렇게 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4번 문제, 요걸로 하시면 돼. 자, 수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거. 우리 수원 하면은 크게 몇 개가 있었느냐면, 수원, 물의 소수. 크게 지표수. 또 하나 지하수. 그 다음에 공유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수. 이렇게 크게 네 개가 있었습니다. 우수는 눈이나 비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우수를 먹는 데도 있다. 독도는 그렇다라고 표현했고, 대부분의 수원이 지표수다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지표수. 그리고 지하수는 땅 속에 있는 물. 그리고 복류수는 땅 속에 똑같이 있는데 얘는 흘러가는 물이다라고 했고, 얘랑 나중에 누구랑 만나? 지표수랑 거의 만난다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쵸?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지표수는 화학적으로 가장 순수한 물. 맞아? 지표수가 가장 순수할 것 같아요? 아니죠? 지하수일 것 같아요.